줘봐, 담배불. 이 개새한테. 지금부터 내가 왜 개새인지 한정호부터 말해본다. 저는 불만 없습니다.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하면 그뿐 당황해 뺨을 칠 필요는 없었습니다. 자칫하면 독직 폭행으로 네 15인생 종칠 수도 있었어. 그지? 지자가 경찰에 머리를 뜯으면 일사불란하게 제압하는 게 맞는데 같이 머리를 뜯어서 경찰의 품위를 손상시켰습니다.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. 불만 없어? 불만 있는 줄 아는데 없다고 하면 죽는다. 지금부터 뒷담화 말고 앞담화 깐다. 시작. 저는 솔직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흥분한 주치자를 진정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. 주치자도 시민인데 시민한테 업어치기를 하라고 경찰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어서 솔직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동기들도 있는데 왜 저만 맞아야 됩니까? 너만 맞고 네 동기들은 안 맞은 이유 첫 번째, 동기들은 지 죄를 지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. 너만 맞고 동기들은 안 맞은 이유 두 번째, 지들은 안 맞고 너만 맞는 걸 보면서 차라리 맞는 게 낫지 보는 건 정말로 괴롭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. 한정호는 염상수의 잘못을 낱낱이 짚어준다. 보좌진화란 말이 아니라 초기 대응 매뉴얼을 읊으란 얘기다. 도로에서 주치자가 염상수 순경을 밀칠 때 주치자는 이미 시민이 아니라 범법자입니다. 그때 현장은 왕복 4차선 큰 도로와 인접하다고 들었습니다. 야! 야! 너 딱 걸렸어, 오늘! 어? 염상수 순경이 주치자에게 몸이 밀려 차도 밖으로 발을 디뎠을 경우 지나가는 차와 충돌. 큰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. 안전하고도 강력하게 제압하는 게 맞습니다. 매뉴얼도 모르고 돼지 몸 살려준 것도 모르고 언제 경찰 될래?